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원어민이 정말 사랑하는 동사 go, leave. 여러분이 대화를 하실 때 꼭 한 번쯤, 한 번이 아닙니다. 대화하면서 계속해서 듣게 될 그런 동사거든요. 기본적인 의미 외에도 많이 사용되는 의미들 제가 모아서 준비했으니까 한 번쯤 들어보고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대화할 때 너무 좋을 겁니다. 기본적인 go의 의미, 가다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는 의미고요. 요거 세 가지 덩어리로 완성 지어 볼게요. 첫 번째, I don't have to. 두 번째, go to work. 세 번째, today입니다. 자, 이렇게 본 건요, 일단 주어 동사부터 한 번에 쭉 가기보다는 이렇게 덩어리로 하나하나 의미 단위로 외우면 훨씬 더 좋은데요. 자, 가장 먼저 나 꼭 그러지 않아도 돼. 여기서 have to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 많이 헷갈려들 하시는데요. 표정으로 I have to, 나 꼭 해야 돼. I don't have to, 나 꼭 하진 않아도 돼. 이렇게 부드럽게 한번 바꿔보세요. I don't have to. 그 다음에요, 일하러 가다는요, go to work. 그냥 가다는 go이지만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를 가지는 go to work.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학교에 가다, go to school. 이런 식으로 활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학교에 가다, 일하러 가다, 이거 두 개 정도는 여러분들께서 기억해 주시면 나중에 활용하기도 좋겠죠? 마지막은요, today. 시간은 가장 끝에 얘기했죠? 오늘이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 오늘 출근 안 해도 돼.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한 번 더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이렇게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보면요, 뭐뭐 하러 가다 있는데요, 뭐뭐 하러 가다는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다 보여드릴 수 없고요, 제가 여러 가지 형태 준비했는데요, 요걸로 부족하신 분들은요, 요 세 번째 책 왕초보 스피킹 코치 영어회화 이 책 보시면 정말 다양한 예문들이 있거든요. 그거 나중에 좀 더 깊숙하게 공부하시고 싶은 분들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 이걸로 한번 가보죠. 자, 저는 일주일에 한번 수영을 하러 갑니다. 영어로 해볼게요. I go swimming once a week. 막 돌아다니면서 한 스포츠, go 플러스 ing 많이 사용하거든요. 대표적으로 두 개만 말씀드리면 수영하러 가다, go swimming. 쇼핑하러 가다, go shopping. 네, 쇼핑은 스포츠 종류는 아니지만 보통 쇼핑하러 가면 한 장소에 있지 않고 정말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 군데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하는 스포츠나 운동 같은 것들. 쇼핑도 하다 보면 운동 많이 되잖아요. I go swimming 이라고 하면 저는 수영을 하러 가요. Once 한 번이고요. A week 일주일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once a week. I go swimming once a week. 한 번 해볼게요. I go swimming once a week. 같이 계속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훨씬 더 기억에 잘 남을 거예요. 자, 그 다음은 go on입니다. 이것도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이 덩어리 표현들 나오는 것마다 외워주시고요. 나중에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더 좋아요. 여기 보면요, 다이어트를 하기로 결심했다. 영어로 하면요, I decided to go on a diet. 여기서 떨어뜨리지 말고 한 번에 쭉 가셔야 돼요. Go on a diet. 그냥 다이어트라고 얘기하면 식단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게 떨어뜨리거나 하나만 꺼내면 굉장히 어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다이어트하다, go on a diet, go on a diet. 이렇게 한 단어인 것처럼 연결지어서 외워주세요. I decided to, 나는 뭐뭐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Go on a diet, 다이어트하다. 저부터 얘기해야겠네요. I decided to go on a diet. 실제로 제가 며칠 전에 또 다이어트 해야겠다라고 체중계 위에 올라가고 결심했거든요. 딱 제 마음에 맞는 문장입니다. 과거가 아니라 현재를 얘기하고 싶은 분들은요, 뒤에 D를 빼버리세요. 이 D를 빼버리고 그냥 I decided to 그대로 가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go for도 있는데요, 이것도 뭐뭐 하러 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볼까요? 조깅하러 가는 것 때, 조깅하러 가다, go jogging이라고도 표현하지만 이런 식으로도 많이 표현합니다. Why don't you go for a jog? 보통 우리가 산책하다라고 할 때 걷기 위해 나가는 거라서 go for a walk 이 표현이 있는데요, 이번엔 조깅하러 가다, 약간 달리는 느낌 있죠? 그래서 조깅하다, jog를 넣어서 why don't you go for a jog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건요, 제안할 수 있는 겁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볼 수 있고요. Why don't you? 빠르게 하면 why don't you? 보통 이렇게 많이 발음되거든요. 앞에 강세 넣어서 why don't you? Why don't you?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조깅하러 가는 거 어때? Why don't you go for a walk? 이건 산책하다고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당황하셨죠? 네, 조금 실수 괜찮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했다는 거 알아차리기만 하면 좋습니다. 괜히 민망하니까 딴소리 하고 있죠?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 어떤 상태가 되다입니다. 사람만 이렇게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음식 같은 것들이 이렇게 변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상한 상태로 간다. 이렇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문장 하나 외워두시면 나중에 활용하기 좋을 겁니다. 보시면요.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합니다. 여름은 덥기 때문에 진짜 고개 돌리면 음식이 상해 있잖아요.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음식들은요. go bad. 나쁘게 가다가 아니고요. 이게 좀 안 좋은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죠. 상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go bad. 음식 같은 게 주어로 등장하면 상하다. 어떻게죠? easily. 쉽게 상합니다. Foods go bad easily. 음식이요. 쉽게 상해요. 그 다음에 in summer. 시간을 나타내주는 in summer를 넣었죠. 여름에는 쉽게 상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뭐 계절 바꿔가면서 in spring, in winter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지금 약간 가물가물한 상태니까 다시 영어로 얘기하면서 또 살려내고 나중에 또 까먹으시면 다시 강의 보면서 다시 배우고 또 복습하면서 살려내고 이게 반복되면 여러분만의 단어나 문장이 하나씩 쌓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오늘은 출근하지 않아도 돼요.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I don't have to go to work today.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수영하러 갑니다. I go swimming once a week. I go swimming once a week. 다이어트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I decided to go on a diet. I decided to go on a diet. 조깅하러 가는 게 어때요? Why don't you go for a jog? Why don't you go for a jog? 아, 여름에는 음식이 쉽게 상해요.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Foods go bad easily in summer. 계속해서 중얼중얼하면서 저를 따라해 주시는 거 가장 중요해요. 자, 그 다음 단어 가볼게요. Leave, 장소를 떠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장소에 있다가 다른 장소로 떠나버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이동은 비슷한데요. 그냥 가는지 아니면 한 장소에서 다른 곳으로 떠났는지 이런 느낌의 차라 go와 leave 이렇게 바꿔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제임스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제임스가 떠나기로 결심한 거죠. 영어라면요. James chose to leave. 그거를 결심하고 선택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심 쪽에 가깝다면 decide가 앞에서 배운 거 잘 어울리고요. 여기서는 chose, 선택한 겁니다. choose가 선택하다면 과거형은 chose. 이렇게 모양이 조금 불규칙적으로 변하는 것들은 저랑 같이 하는 기본 동사부터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배워주시면 됩니다. 지금 종이를 펼치고 모든 동사를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까먹을 거예요. 자주 사용되는 것부터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이겠죠? 다시 해볼게요. James chose to leave. 제임스는 떠나는 것을 선택했어요. 떠나기로 했습니다. James chose to leave. 잘하셨어요. 그 다음은요. 헤어지다 그리고 그만두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장소에서 그만 만나 하고 가버리는 거예요. 헤어지다. 여기서 회사에서 나 그만하자 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그만두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떠나다는 의미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볼까요? 가족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아, 제가 들었는데 당신이 가족을 떠나셨다면서요. 이것도 가족을 두고 떠나버린 거죠. 영어로 이렇게 돼요.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내가 들었어. I heard. 뭘 들었는데? You left. 네가 떠났다면서. Leave의 과거 형태는 left. 네, 계속해서 바뀌죠? 네, 이런 것들 하나씩. 제가 말씀드리는 것부터 외워주시면 돼요. 정말 자주 사용되는 동사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외울 가치가 있습니다.
You left. 너가 떠났어. Your family. 네가 네 가족 떠났다면서?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남겨두다 혹은 놔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남겨두고 가버리는 겁니다. 놔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떠나다라는 의미에서 계속해서 한번 연관지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장 보면요. 메시지 남겨주실래요? 이거는 전화 영어에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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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사용되는 건데요. 영어로 하면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Could you leave a message? Leave a message. 이거는 덩어리 표현을 외워주셔도 좋습니다. 메시지를 남기다, 남겨두다 라는 의미가 되고요. 여기서 could you라고 하면 아주 공손하게 뭐뭐 해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Could you? Could you? Could you? 이건 느낌 살려서 많이 해보시면요. 뒤에 거 말하지 않으셔도 could you? 해주실래요? 라는 느낌이 됩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혹시 가능하시면 해주실 수 있나요? 이 정도 되니까 아주 격식 있고 공손한 느낌.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부탁하지 않고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잖아요. 그런 느낌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맡기다. 맡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여기 이렇게 제 거 맡아주세요 라고 해놓고 떠나가는 겁니다. 그 장소를. 보통 뭐 호텔이나 뭐 어떤 공공장소까지는 아니고요. 호텔이나 뭐 백화점 같은 곳에서 제 짐을 맡아주실래요 라고 할 때 이 동사 굉장히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행용 할 때도 이 단어 많이 얘기했습니다. 보시면 제 가방을 어디에 맡길 수 있죠? 어? 가방 맡길 데가 어디 있지? 이럴 때 Where can I leave my bag? Leave my bag. 내 가방을 맡기다. 이걸 여기다가 어디 보관하고 난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거기 앞에 Where can I만 붙였습니다. Where은 어디에서 Can I는 제가 할 수 있을까요? Where can I? 제가 어디서 할 수 있죠? Where can I leave my bag? Where can I leave my bag? 어디서 제가 제 가방을 맡길 수 있을까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Where can I는 패턴어도 많이 사용하니까 이거는 하나로 기억해 주시면 돼요. Where can I? Where can I? Where can I? Leave my bag. Leave my bag. 이렇게 두 가지 덩어리 표현 여러 번 얘기하면서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뭐뭐를 어떠한 상태로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남겨두다가 아니고요. 뒤에 대상을 넣음으로써 얘를 어떻게 남겨두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거는 문장으로 보신 다음에 단어 바꾸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어떤 문장 있죠? 너는 날 가만히 두지 않아. 맨날 귀찮게 구는 친구가 있으면 영어로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빼고 정말 많이 사용해요. Leave me alone. 나를 그냥 혼자 내버려 두라고. 이러면서 약간 중학교 2학년 그런 어린애들도 많이 쓰는 말인데요. Leave는 남겨두다. Me, 나를 alone, 혼자인 상태로. 그래서 날 혼자 남겨줘. Leave me alone. 근데 너무 귀찮게 구는 친구가 있어요.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leave me alone. 너는 진짜 나 한 번을 가만히 안 냅두더라. 이렇게 한이 서려 있는 표현이죠. 이거 외워주신 다음에 leave 다음에 me 대신 사람 이름 바꿔주시면 되고요. alone, 혼자인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라고 넘겨주시면 됩니다. 자, 계속 이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씩 하나씩 가볼게요. 제임스는 떠나기로 했습니다. James chose to leave. James chose to leave. 가족을 떠났다고 들었어요?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I heard you left your family. 메시지 남겨주실래요? Could you leave a message? Could you leave a message? 제 가방 어디에 맡길 수 있죠? Where can I leave my bag? Where can I leave my bag? 너 나 가만 안 놔두더라? You never leave me alone. You never leave me al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듣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마지막 숙제 하나 드리도록 할게요. 볼까요? I need to go for a walk.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I need to go for a walk. I need to. 나는 뭐뭐 할 필요가 있어? Go for a walk. 이거는 산책하러 가다 라는 의미거든요. 아, 나 산책할 필요가 있어. 나 산책하러 가야겠어. 이런 의미입니다.
몸이 찌뿌둥할 때, 운동하고 싶으실 때 이 문장 얘기해 주시면 되고요. 이게 오늘의 숙제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 세 번 말씀해 주시고요. 댓글 적으면서 그 느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중에 몸이 찌뿌둥할 때 그거를 실제로 사용하면 가장 좋습니다. 네, 근데 일단 이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는 거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손으로 이 오감으로 느끼면서 하면 훨씬 더 잘 외워질 수 있거든요. 오늘 전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